나 있어, 나 있어, 나 있어, 나 있어. 아, 진짜 나 있어, 나 저는 양파기 오빠. 이거 보여요? 짠! 양파기 오빠. 내 힐링 포인트, 내 힐링 아이템은 아니면은 뭐예요? 아, 우리 망치랑 샤넬. 저는 하루를 잠자기 전에 항상 사진 맨날 보고 자요. 사진, 동영상 항상 보고 그날그날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스타일입니다. 망치야 사랑해! I love you, 김망치! 이건 노래 무슨 뭐지? 아, 아이템? 네, 아이템. 우리 스타 트로피? 보여줄까요? 짠! 자, 가지고 여기 센터 한송이. 거기까지 안 보여. 안 보여? 심지어 금이에요. 금. 금. 3.75g. 3.75g 송금이 들어있다고요. 책. 그러니까 항상 좀 자기 전에 이제 막. 책을 봐요, 자기 전에. 근데 그 시간이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고 뭔가 뭐 재밌는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에세이나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책이 주는 기쁨이 저는 되게 커서 책! 안녕! 나를 힐링하게 만든 아이템은 보석 십자수. 제가 요새 보석 십자수를 시작했는데 그게 있으면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돼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안녕히 계세요. 저 그거예요. 보석 십자수. 그래 그래. 어? 보석 십자수. 써보세요. 같은 거 하는 사람 나왔어요. 누구요? 보석 십자수. 아, 진짜? 남았니? 남았니?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잡생각 안 되고 스트레스 팍팍 풀려요. 맞아. 그럼 이만. 보석 십자수요. 그 진짜 생각 없이 하면 1시간, 2시간 훅훅 가요. 안녕. 아, 이거 뭐야? 귀여운 거, 분홍분홍한 거, 그리고 LP판 플레이. 네? LP판 플레이요. 안노. 저 캔들이요. 향 나는 거.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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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면, 숙면. 취침. 푹 자기. 잠. 제가 요즘 보석 십자수에 빠져가 있어요. 쓰잘데기. 사람들 다 보석 십자수 하고 있구만. 안녕히 계세요. Stay with my cats. 내 이름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. 내 이름이 하나 나와야 돼.